6.25 한국전을 기리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일요일 온타리오주 오타와 한국참전기념비 및 국립전쟁기념비에서 한국전 발발 67주년 추모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신맹호 주 캐나다 한국대사와 외교관, 캐나다 군인, 보훈처와 국방부 관계자 이외에 연합아틴 상원의원과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민족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한국전쟁을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희생한 캐나다 전몰장병 516명을 추모했습니다. 헌화식에 이은 샤톨로리에 호텔 오찬 리셉션에서 신대사와 마틴 의원은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주평통 토론토 협의회가 후원한 날의 무용단이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고 오타와 한글학교 학생들이 참전 용사들에게 손편지를 드리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또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버나비 센트럴 공원 한국전쟁 기념비에서는 김건주 밴쿠버 총영사와 한인사회단체장,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 추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